할렐루야, 반갑습니다. 자, 오늘 이 시간에 그 치유 기도를 할 텐데요. 자, 오늘 어떤 내용으로 기도를 할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저희 교회 밑에 1층에 분식점을 하는 권사님이 계십니다. 오늘 이제 통화를 했는데 이분께서 유튜브를 보다가 혀를 누르는 그런 영상을 봤습니다. 그러니까 본인의 머리에 혀를 좀 이렇게 누르다가 잘못 눌렀는데 그때 우직 끈 하는 소리가 나면서 그때부터 갑자기 뭐가 잘못됐는지 이명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. 근데 이 보통 이명이 아니라 굉장히 큰 소리가 난다고 그래요. 며칠 전에 제가 사실 이것을 어떻게 알았냐, 이분이 출근을 안 하시는 거예요. 그래서 사장님께 왜 안 나오시냐 그랬더니 좀 몸이 안 좋다 그렇게 얘기를 하길래 전화를 한번 드렸죠. 그랬더니 혈압이 지금 굉장히 높고 그 다음에 귀에서 이명 소리 때문에 너무나 힘들다, 지금 일주일이 됐다, 약을 먹어도 낫지 않는다, 그런 얘기를 하셔서 오늘 긴급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 장권사님 기도 제목이 많은데 본인의 이제 이명소리 또 혈압 문제 이것도 있는데 더 큰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회를 통해 남편 되시는 분이 현재 교회를 다니지 않습니다. 조기 축구 또 당구 술자리 이런 걸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안 믿는 분하고 이제 결혼을 했습니다. 사랑해서 결혼했지만 믿지 않는 신앙이 없는 분과 결혼하다 보니까 남편의 구원 문제를 놓고 기도해야 합니다. 그리고 자녀 두 분이 이제 대학생인데 둘 다 지금 현재 교회를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저는 전화 통화를 하면서 이런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. 권사님, 이 일을 통하여 기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. 첫째는 혈압, 두 번째는 이명 문제지만 더 큰 것은 가족의 구원 문제를 놓고 기도하시는 우리 권사님 됐으면 좋겠다 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. 그랬더니 힘을 얻어서 이제 앞으로 가정을 위해서 또 남편을 위해서 아들과 딸을 위해서 기도하는 권사님이 되겠다 그런 결단을 하고요, 오늘 저하고 함께 기도를 좀 했습니다. 오늘 이 기회를 통해서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제가 기도 은사가 있거나 기도의 능력이 있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여태껏 제 기도만 했습니다. 그래서 남을 위한 기도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. 이게 저에게 너무나 기쁩니다. 왜냐하면 제 시간을 할애해서 남을 위한, 남을 잘되게 돕는 그런 일 중에 하나가 잠깐이라도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.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. 마음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치유됐음을 믿고 저는 선포하고 기도합니다. 오늘 기도하겠습니다.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.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장권사님을 통하여 이명이란 병과 혈압이란 문제를 놓고 우리가 기도합니다. 하나님께서 이 모든 병을 치유했음을 저는 선포합니다. 그리고 또한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모든 걱정 근심에서 벗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. 지금 이 시간에 분식집이 잘 되고 또 돈을 많이 벌고의 목적이 아니라 지금 가장 중요한 남편과 수십 년 동안 결혼 생활을 했지만 아직도 교회를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. 예수를 믿지 않고 있습니다. 남편의 구원 문제를 놓고 기도하오니 하나님 그 영이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. 우리가 선포하고 기도할 때마다 남편의 영이 깨져서 세상으로 돌아간 영이 이제는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. 이것을 놓고 날마다 기도하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. 아들과 딸이 지금 대학생입니다. 하나님 아버지 두 자녀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주셔서 다시금 예배의 현장의 자리로 올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. 지금 먹고 사는 문제, 졸업 이후에 또 직장 취직 문제로 자신에 대해 열중할 이 시간에 주님을 더욱 믿고 의지하는 시간이 되어 이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아름다운 가정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. 우리 장권사님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셔서 병치유뿐만 아니라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.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.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.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. 말씀하신 이 귀한 말씀을 오늘 선포하오니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.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. 아멘. 자, 우리 장권사님 그 가족 구원 반드시 이루어졌음을 저는 믿고 선포합니다. 힘내십시오. 할렐루야.